팀에서 제이스 아예 잭스 쪽을 잡아먹을 생각인가요? 마인전에서부터 찍어누를 생각이죠. 신화했습니다만 자 제이스가 최종 선택이 됐습니다. 서고 있는 가운데 2세트 준비됐습니다. 보시죠. 막 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설마 제이스 보내주고 세주 견제 들어가나요? 그렇죠. 이게 정글을 말려 죽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하고 나서 네. 나오는 걸 봐야 돼요. 자 영재가 그 네. 어? 그러니까 뭐 살아나오는 데는 그럼 이제 나오는 김에 요네도 한 대 때리나요? 오 초반에 이제 체력 딜교가 잘못된 라인 쪽이 눈에 보이면 그냥 다이브를 과감하게 들이박는 정글러랑 네. 이런 쪽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벌써 아래쪽은 타워 철거 중에 있고요. 어우 잭스 잘 깨죠. 네 아주 부지런히 때리고 있습니다. 나름 이쪽 스페셜리스트라 네 저레벨 때도 힘이 좀 나오고요. 아 이쪽은 쏴대면서 때리니까 두 명이 시간이 걸리겠죠. 반피 정도 뽑았습니다. 이게 타워가 깨지는 건 안 되니까 적절히 레이더 미리 출발하고 이제 퇴각도 예. 같이 생각도 하는 건데 움직임 봤을 때는 좀 의식은 많이 하고 있어요. 캐리어가 끊임없이 뒤, 옆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뒤에는 킥다. 아, 동사가 피했습니다. 일단 미포 밀어 넣고 뭐라도 써라. 브라운 탱. 아, 막았지! 정화로. 자, 기절. 어휴. 결국 쓴 스펠은 정화 하나. 영재하고 뭐 영재가 뭐 먹을 것도 그랬고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만 그치. 싸움에. 많이 돌아다녀서 그래요. 예. 이프. 그리고 이거 뽑 6인데요 오너가? 네 뽑비가 그러면 이거 써야죠. 다이브. 6이면 써야죠. 6이는데 한 방. 깔끔 찍었습니다. 진짜 깔끔하죠? 예. 뽑비가 있었다 좀 바로바로 뭔가 하고 싶은데 뽑비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뭔가 이제 해야만 한다 이거. 네 이거는 이건 무조건이다. 야 무조건 뭉비 위에도 당했어. 무조건 해야 된다. 예 무조건이다. 이거 정화 없어요? 예 상대도 6 아니다 그래도. 리퍼 없어요. 벽광고 리퍼. 기절. 아, 네, 어? 예, 그래도 내진탕? 먼저 있나요? 팀이 먼저 마무리. 한 명 잡고 갔어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서폿을 잡은 거니까 예. 나름 그래도 원딜 잡은 거긴 한데 근데 결국은 뽀삐가 계속 턴을 쓰는 거라 예. 적을 포함하면 1600원 결국 T1이 노리고 있었던 게 초반에 이제 언급해주신 내용과 합쳤을 때는 또 왔어요! 뽀삐! 근데 이번에 장대도 있거든요! 이쪽 싸움은 그래도 서로 할 만한 거 정도 쌍총한다! 방패! 내가 2대 써! 대주가! 추가 데미지! 아, 너무 많이 막았어요! 세요! 아, 세요! 오너 철퇴! 철퇴! 박멸! 어이구 이게 막는다고 저 데미지가 안 들어오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쇄는 되는데 네. 그냥 아, 힘을 쓰게 만들었는데 정과가 1대1인가요? MB가 한번 길교를 예, 그리고 예. 아군이 먼저 와요. 네, 자신 있게 하면서 브라우프 아군이라고 한다면 오케이요 주인은 무령입니다. 브라우프 도와줘. 네 누가 텔로로 쫓아보나요? 폴로 뛰어와요? 네 어차피 정화밖에 없어서 여기서 와아 MB 그리고 이즈렐 3킬입니다. 그렇죠. 아, 역시 아군이 먼저 와서 끝까지 통했습니다. 자 킬 따라갔습니다. 3대3 그렇죠. 위에가 힘든 만큼 이즈가 해줘야 되는데 3킬 좋고요. 예. 오, 여기서 그때 MB가 역전 마술 앞에 안끝났다 저런 바람이죠. 킬 다음은 여기하다 폴로도 아까도 또 의리 있더라. 아 위에 이거 이리 와라 연애까지. 야 자 더블킬 야, 위에 나름 브라운과 뽀삐를 대기시켜 놓은 거였는데 이걸 또 킬을 만들어내서 네. 나 싸운다. 보이긴 하는데 네. 정신 집중 집에 가나요? 그냥 안 가죠? 한번 크게 설지 않아요? 이거 요네도 순간이동 각봐요? 이거 몇 명 가면 상대가 좀 오래 끌리면 인원을 예. 비울 테니까 예. 평생 가면, 여기서 가면 페이트는요 한 명 갔고요 위에 나올 때 두 명 갔고요 여기서 너는 못 간다! 우리 변화! 우리 변화 제이스 먹어! 따라가면서 그렇게 전멸 빵! 한번 피하고 페이트! 자 공짜로 빠질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페이트. 이러면 예. 만나네요. 브라움이 먼저 왔거든요. 예. 그래서 슬로우 묻히고 길게 봐서 제이스까지 한번 일단 요네가 선합류했죠.
그래서 상대가 뭔가 좀 가능한데요. 운명봉이 달리고자 하면서 다시 달리고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네, 반격. 반격 안 되냐? 드리블 됐어요. 네, 그럼 미스터즈 사고 나간다. 역풀이 다 뚫렸고요. 시작하자. 2교부터 시작이다. 세우스. 네, 다음은 타워까지 돌려보내지 마라. 그리고 제이스가 한 발 더. 한 발 남았다. 1 더블킥 500. 자, 캐리어가 뭐 추가적으로 노린 것도 있었습니다만, 오, 페이커가 적극적으로 앞서고 있어요. 에피소드 워터팡. 와, 그만 새끼. 어, 이걸로 달리는데요, 티워. 방패 안 들어, 방패 안 들어. 더 달리나요? 예. 자, 페이트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5번. 위쪽은 이미 또 오브젝트가 나갔고, 그래서 이거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눈에는 코르키 오거든요. 돌아오니까. 아, 코르키가 온다. 공은 있다. 싸운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망했다가 또 백봉. 그래서 끝까지 잡아갔다. 지금 타워. 아니 미포가 또 어느새 피바라기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위쪽 탈? 예. 아직 아니 이제 전면은 있어요. 어, 집에 가는 걸 일단 막고요. 한번 막고. 오건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잡아야 된다. 예. 밀어내고. 엔비드 와. 전멸 쓰고. 전멸. 큐. 아. 아니야. 균형은 피하고. 왼쪽 오른쪽 우빙 좋았습니다. 네, 진짜. 자, 이런 거 뭐 대신 맞아줄 만한 챔피언도 좀 애매해서. 그러니까 뽀삐랑 브라움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굳이 따지면 안 맞고 싶을 거예요. 옆에 한번 캐리어가 네 발로 달리고 있고요. 끝까지 쫓아가서 뽀삐를 만들고 뽀삐 제떡으로 뽀삐 터졌어요. 네, 구마이 잠밀로 빠졌고요. 네, 캐리어 넘어와요. 요네 넘어와요. 이게 네, 오랜만에 또 따보자. 다시 한번 캐리어 팀 이겨가. 이거 페이트 도망갈 수 있나요? 살아서 만납시다! 살아서 홀로! 살아서 우물에서 만나자! 예. 아, 그렇죠. 어떻게든 컬러 화면으로 3명 아웃! 아, 그래서... 일단 이거는 못 막고 1대1. 어휴. 예. 네. 어, 예. 한 번 더? 콕! 콕! 망각해. 야, 두 명 거기 있더라. 예. 페이커가 눈으로 체크했습니다. 대신 바로는 뭐, 아, 넘어갔고요. 처치 끝! 와, 근데 이게 진짜 제이스 성장이 너무 괴물이라 뽀삐가 라인전 단계를 무난하게 보낸 다음에 쌍꽃 체제로 상대를 빨아들이는 조합이 구성한 건데 이거 저승 찾아왔어요. 아, 그냥 머리 아니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도 한번 저별로 깔고 그럼 아래쪽 수비! 아래쪽 수비! 타는! 야, 수비만, 수비만 조금만 버텨봐! 물론 야, 제우스 잡았다! 틀리지만 야, 여기가 다 뚫리죠, 일단? 예! 아, 그리고 위에서 빌리디야, 미드! 위에서 제압킬 낸 건 다행입니다. 네. 어? 드랍? 갑자기 나타났고! 갑자기 드랍? 예, 오버도 갑니다! 아, 피가모! 달려! 잭스, 진! 제이스 딱 탈출! 한 건 좀 안 맞았어! 앞라인이 녹는데요. 그리고 이따가 미래 요네가 싹 쓸어! 운명공인! 좌우로 갈라지요! 그래도 일단 한 타를 이기기만 하면 돼요. 네, 화력 차이가 나요. 네. 자, 두 명 아웃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T1 아무튼 이겼어요, 한 타! 네, 상대 남은 선수 체력은 네, 그러면 제우스에게도 맞으면 안 됩니다. 이긴 김에 한번 끝까지 가보나요? 오너가 절대를 V부 그 이기는 그 이기는 과정이 약간 난해해서 본인들도 체력 관리가 안 되긴 했는데 네. 그래도 나 상가이동 있고 저승사자 그리고 유충도 6스택이라 네 제우스도 왔습니다. 거의 풀 차지해서 아래 왔거든요. 크거든요 웨이브. 네. 그렇죠. 자 영재도 나오고요. 영재 네, 이거 대이거 대치하면 이거 날릴 거 네, 날려야 돼요. 하면서 네 자, 그러면 적당히 하다 빠지고 그냥 깨고 나가면 되죠. 네, 네. 그럼 옥제기 이게 두 개 옥제기만 오 나요. 아니 한 방 한 방 너무 파괴적이에요. 네 T1단 붙자. 그래서 더 따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따라가기에는 이 조합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이니시가 애매해요. 이거는 계속 자 반대쪽 또는 뭐 미드 이렇게 따로따로 이게 가만히 있으면 플레이. 슈퍼미니언이 계속 오기 때문에 예. 네, 대치에서의 저 한 방 한 방 이왕이면 열긴 열어야 되는데 디텔 잭스가 어디요? 네, 아, 기호흡으로 탑쪽 제이스 노려야 돼요. 제이스 변멸했거든요. 네. 페이커를 한 명 일본 입장 어디에 순간적인 변멸에서 홀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날렸는데 이걸 레드 레디 날리면 그리고 잭스 엔디 제이스가 왔지만 근데 한타가 잭스가 뭘 하기가 좀 잭스도 꽁꽁 묶였어요. 난다그 앞에서 프리플 게임만 유시 나무가 페이트 페이트 혼자 남았습니다. 그냥 질러버려. 아 오케이 저 친구에게 심장 페이트가 혼자 남았는데 이걸 막을 수가 있나요? 다시 죽어. 아 우울한 도와줘 에이스
넥서 뛰면서 지제 준비하고 있는 헬리오스가 혼자서 저렇게 또 경기를 복귀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만큼 상대편 입장에서 지역이었을 테고요. 그리고 피 7초, 피 5초, 확인 4초. 방패 빠졌을 때 걸면서 좋아. 피 들어왔다. 브라우 브라우 브라우. 아 날라갔다. 살살 봐봐. 타워 예. 뒤에 이제 잡았어. 넥스 빠질 수 있다. 넥스 밀어줄게요. 센터 없어. 아, 바텀이 잘 버티네. 고마워요. 순탄하진 않았지만. 아, 왜 이렇게 세냐 이거? 부끄럽게. 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세트와 상대편의 넥서스를 파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데이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다들 잘해준 게임이라는 게 증명되는 게 뭐 바텀이 잘 버텨줘서 내가 잘 컸다 뭐 이런 식으로 훈훈하게 오고 가고 있고요. 어우, 제우스. 와, 26, 7분에 거의 뭐 30점 K를 때려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